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에즈라 잭 키츠 선생님의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피터의 의자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진영 선생님이 옮겨주셨고요. 이 책은 그다음에 시공 주니어 출판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렇게 전체를 비춰드릴게요.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아기도 있고, 가방도 있고 작은 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피터도 있네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터의 의자. 존 로즈맨에게 받침. 피터는 팔을 한껏 뻗었어. 됐다. 높은 빌딩이 완성됐어. 와당탕탕. 어? 빌딩이 무너져 버렸네. 엄마가 꾸짖었지. 쉿, 좀 조용히 놀아라. 우리 집에는 갓난아기가 있잖아. 피터는 여동생 수지 방을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요람을 가만가만 흔들고 있죠. 피터는 생각했죠. 저건 내 요람인데 분홍색으로 칠해버렸잖아. 아빠가 피터를 불렀어. 피터야, 네 동생 식탁 의자 칠하는데 이리 와서 좀 도와주겠니? 피터는 중얼거렸지. 저건 내 식탁 의자인데. 피터는 아기 침대를 보고 속삭였지. 내 침대야. 그런데 이것도 분홍색으로 칠해버렸어. 침대 곁에는 피터가 쓰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피터는 소리쳤지. 이건 아직 칠하지 않았잖아. 피터는 의자를 들고 제 방으로 달려갔죠. 윌리야, 우리 도망가자. 피터는 쇼핑백에 과자와 강아지 비스켓을 챙겨 넣었어요. 파란 의자랑 장난감 악어랑 내가 아기였을 때 찍은 사진도 가져가자. 윌리는 뼈다귀를 챙겼지. 피터와 윌리는 밖으로 나와서 집 앞에 섰어. 여기가 좋겠어. 피터는 가져온 것들을 깔끔하게 버려놓고서 잠깐 의자에 앉아 쉬려고 했어. 그런데 앉을 수가 없었어. 피터가 너무 컸거든. 엄마가 창가로 와서 피터를 불렀어. 피터야,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래? 점심에 아주 맛있는 걸 해먹을 건데. 피터와 윌리는 엄마의 말을 못 들은 척했어. 피터에게는 따로 생각이 있었거든. 엄마는 피터가 집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곧 눈치챘어. 엄마는 마음이 놓여서 말했지. 이 장난꾸러기가 커튼 뒤에 숨어 있었구나. 엄마는 커튼을 휙 젖혔지. 하지만 피터는 거기 없었어. 피터가 소리쳤어. 나 여기 있어요. 피터는 어른 의자에 앉았어. 아빠 옆자리에 말이야. 피터가 말했지. 아빠, 아기 의자를 분홍색으로 칠해서 수지한테 줄래요. 아빠와 피터는 의자에 분홍색 칠하기 시작했지. 제가 왜 이렇게 급한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오늘은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